네,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대선 정국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의혹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겼습니다. 검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배준우 기자입니다.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16일 만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검찰은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은 조성은 씨 휴대폰에 기록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판단입니다. 즉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맞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도 이미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. 검찰은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비롯해 최초 전달자가 누구인지 등은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손 검사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러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손 검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걸로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결국 이번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파악은 공수처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. 그래야 손 검사의 상관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손 검사를 소환할 방침입니다. 이런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는 권성동, 장재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고발 사주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